안녕하세요, 여러분. 피안기입니다.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.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슬라임 ASMR을 할 거예요. 와. 제가 사실 슬라임도 잘 해본 적이 없고 ASMR 영상도 이렇게 막 찾아본 적은 없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괜찮은 건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예쁜 거 많이 준비해 주셔서. 그럼 5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슬라임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. 첫 번째로 만들 슬라임 컨셉은요,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여기 보면 좋아하는 빵도 있고요. 저는 싱거를 잘 먹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레몬 같은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. 근데 얘는 크네요. 크기가 아주 딱딱하죠. 일단 저는 빵을 넣어볼게요. 오늘 다섯 개 다 넣었어요. 지금 여기 빵 만들어 보니까 그냥 냉동실에 얼어버린 빵 같네요. 얼음에 갇혀버린. 오. 이 아이를 들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획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빠지네요. 다행히. 안녕. 메인을 이 아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아직 남아있거든요. 두 번째 컨셉은 여기 이 파란 아이들이 보이시나요? 이걸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것은 영화 증인에서 지우가 좋아했던 파란젤리가 생각이 나는데요. 지우의 최애 간식이었던 파란젤리를 넣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.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양이 좀 많아지겠지만 얘가 조금 더 묽은 슬라임 얘랑 좀 단단한 거랑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슬라임을 막 구매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네요. 왜 유행했는지 좀 알 것 같아요. 와. 스타면 맞는 것 같네요. 그러면 엄청나게 큰 풍선을 불어서 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어떻게 해야 쭉 늘어나는 멋진 슬라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? 레몬향 방향제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넷플릭스에 나오는 괴물의 잔해 같네요. 스마일이 있네요. 귀여운 스마일. 이거 귀엽다. 웃는 아이들이 막 떨어지고 있어. 스마일 넣으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웃는 애들이 막 하하하 거리면서 그러니까 얘도 넣어보도록 할게요. 사탕 만드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몸에 해로울 것 같은 손에 붙은 아이들을 열심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세 번째 걸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. 슬라임의 재능은 없군. 근데 재미는 있어요. 통에 넣고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끝. 아 여기 너무 예쁜 바지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다 사용을 못했어요. 이것도 위 얹어줄게요. 일단 이 아이는요 폭발.
파란 젤리라는 아이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레모네이드. 그 마지막은 푸딩. 전이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. 저의 슬라임 만들기가 끝이 났습니다. 와, 5월이 되었는데요. 따뜻한 가정의 달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즐거운 5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 여러분. 저도 열심히 연기하고 잘 쉬고 있을게요. 안녕.